오늘 이슈는 코인 노래방 꿀벌 인플루언서입니다. 스트레스는 확 날리고 그냥 마냥 신나고 싶을 때, 그럴 때 찾게 되는 여러분만의 최애 코스 있으세요? 저는 우선 맛있는 음식 먹고 코인 노래방 가서 열창하다가 달달한 빙수 한 그릇 딱 먹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요. 머지않아 이 모든 걸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 연습장을 함께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현행법상 노래 연습장과 식품 접객업소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고 다른 영업소와는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해서 이 둘은 함께 영업할 수 없었는데요. 최근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형 노래 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 음식점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고요. 이에 문체부가 규제 개선에 나선 거예요. 최근 SNS에 코인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치 온라인 버스킹인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런데 문체부의 검토가 실현된다면 복합 영업장이 새로운 버스킹의 핫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위풍당당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는, 마치 불금을 보내는 것 같은, 이거 인스타 셀럽 아니야 싶은 사진들인데요. 상태 메시지를 보면 나는 첫 번째 꿀벌 인플루언서다 라고 적혀있어요. 어쩐지 요요요 꿀벌의 성격 느낌이 팍 오는데요. 이 꿀벌 인플루언서 계정은 프랑스의 자선단체 파운데이션 드 프랑스에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한 캠페인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브랜드의 후원을 유도하고 수익금은 비펀드에 기부하는 시스템인데요. 비펀드는 탈충제가 수분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하고 친환경 대안 제품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등 꿀벌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매년 24%의 꿀벌이 죽고 있지만 세계 농작물 75%는 꿀벌에 의해 수분이 되고 있대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4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가설도 있죠. 식물 번식에 대한 꿀벌의 역할과 생태계의 순환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지구는 모두가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일주일 잘 보내세요. 안녕!